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에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 교통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의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용산으로 왔습니다. 원효로 사가의 주택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1호선이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 면적 26.29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좀 넓은 7평입니다.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중에서 총 2층을 말씀드리고요.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6억 9,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네, 건물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화이트톤 구조로 되어져 있는 외관을 자랑하고요. 1층에 주차가 가능한 자주식 주차 시설들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룸과 1.5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의 건물들을 니즈를 많이 파악해서 반영을 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룸이 좀 좁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내부는 화이트톤의 구조로 좀 널찍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채광이라던가 이런 조명 시설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들어왔을 때좀 편안한 시설로 본인의 안식처처럼 쓸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몸만 들어와서 살수 있으면 될 정도의 수납 시설이라던가 내부 옵션 시설들이 풀 옵션으로 제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주방 시설 같은 경우도 인덕션이라던가 이런 쿡탑까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환기 시설까지 생각을 해서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욕실 같은 경우도 뭐 호텔식 욕실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깔끔하고 또 세련된 구조로 세심한 인테리어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월 준공이 완료가 되는 신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부 공간 정말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주방도 그리고 욕실까지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완성이 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통해 보셨으니까 바로 뭐 느낌을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특징을 장점들을 살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입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여기 또 사실 용산 이쪽은 개발 호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얘기들을 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도 한 800m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호선과 1호선, 4호선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함께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외곽으로 나가는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들이 가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노선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곳 같은 경우 대형 병원이라든가 한강 등의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효창공원의 큰 넓은 곳, 또 민족공원으로 앞서 들어가는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같이 있어서 공세권이라고 그러죠. 공원들이 굉장히 잘 꾸며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 시민가든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여유로운 생활들을 한강변을 보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도 제공하고요. 충분한 체력 단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이용하시고 또 수영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의도 중심에서도 가장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남과 또 강북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여의도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그런 금융 인구들도 직장인의 인구의 수요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쪽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여의도의 직장인들의 니즈에 맞게 지어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임차 수요들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여의도 같은 경우는 원룸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장인 수요들의 한 타깃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그 호재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시 전 지역을 통틀어서 사실은 용산만큼 호재가 풍부한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용산의 한90% 정도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정비 계획이라든가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도심이 변하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 지칭을 하면서 한 10년 넘게 사실은 풀로 무성하게 방치되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용산역 주변을 보시면은 굴착이라든가 정비 기반 사업을 많이 꾸미고 있는 그런 착공이죠. 그런 공사들이 한참 진행 중인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 실제 용산 정비창 지구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1,500%까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시켜 줬는데요. 여기에 특히나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라는 그런 런칭을 해서 화이트 존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용적률을 좀더 높여주고 건폐율을 높여주고 또 여기에는 지자체가 어떠한 용도에 쓰든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까지 부여됐기 때문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초고층의 빌딩 수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 70% 이상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오피스로 지어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주변에 한40% 이상이 녹지 공간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상에는 녹지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만 되어져 있고 모든 혐오 시설이죠. 교통 체증을 반발하는 차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 지하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시아 최대의 국제 업무지구로 거듭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대이면서 아시아 최고의 마이스 단지까지 들어간다면은 사실은 아시아의 어떤 경제적인 거점으로도 만들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이 굉장히 이 호재에 가장 필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대 개발 진행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정부가 이제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이 좀더 서두르고 좀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보다도 훨씬 더좀더 높게 잘 꾸며질 거다라는 기대와 어떤 그런 컨그어 조감도를 가지고 지금 발전 계획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센트럴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세계적인 공원 속에 있는 그런 오피스, 그런 타운들, 업무지구들을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최고의 어떤 그런 숲 속에
그 실리콘밸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가미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또 GTX 삐노선과 신분당선, 용산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GTX 삐노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신분당선이 용산역 개통이 된다면 강남권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GTX 삐노선을 이용하는 인천 쪽이라든가 이런 부천 쪽에 있는 그런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직장인들의 거주까지도 굉장히 많이 선호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단축되고 고속화된 전철들이 들어감으로써 용산이 중앙에서 국제 업무를 추구하기 치르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교통 노선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개발지라든가 그 지하철 노선들을 자꾸 연결시켜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곳에 유입할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들을 가감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제 업무지구에 그 들어설 업무 인구의 필두로 인구를 필두로 주변에 있는 용산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후된 빌라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아파트들이 이제 신축급 건물로 신도시급으로 다시금 재탄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서울시 안에 뭐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용산만큼 일시적으로 굉장히 최대화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용산이 전부 다 정비가 된다면 신도시 하나가 서울시 안에 새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용산은 지금 현재 계속 재개발 중인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지와 가장 직접적인 그런 그 인연이 있는 것은 모아타운인데요. 작년 10월 27일 날 모아타운으로 확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곳 같은 경우는 원효로 사과가 입주권 나오는 빌라로 변모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재개발이 뭐 8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고 하며 모아타운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그런 기간의 폭을 줄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인 이익이 금융적인 이익으로 발전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뭐 25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변모를 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 떨어진 것 대비 최고가로 친다면 향후에 이 모아타운이 아파트로 진행되어져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30억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곳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절감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차익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낡은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입주권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프리미엄적인 가치가 충분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모아주택에 대한 이 압도적인 기대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6억 9천 4백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생애 최초라던가 여러 가지 대출을 이용하신다면은 투자금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데요. 실투자금액은 한 7,600에서 한 1억 5천까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